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NBN 뉴스 7 예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하는 곳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어떻게 점검할지 밝힐 계획이라며 이때 민간 무량판 아파트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윤관 서기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가 열리게 됩니다. 8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폭염 탓에 온열치료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70대 이상 고령 농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